자, 전국에 계신 소방공무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자, 윌비스에서 여러분들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 법규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2022년 저희 소방학개론 해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총평 진행하고요. 올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4월 9일 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제 책 챕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어떤 문제 크게 나왔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소 이론이 6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요번에 연소 이론 6문제 나왔고요. 화재 이론 하나 나왔어요. 아쉬운 게 화재 이론이 덜 나왔습니다. 원래 나오던 거에. 원래 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는 떠줘야 오히려 난이도가 떨어지거든요. 화재 이론이 나오면. 그죠? 화재 이론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거기서 크게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더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일단 안 나왔고요. 한 문제밖에. 화재조사 두 문제 나왔습니다. 화재조사가 특이하게 두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 화재조사가 최근 경향으로는 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위험물 이론 두 문제, 그죠? 작년과 똑같습니다. 소화론 네 문제, 시설론이 작년에 네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두 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는. 자, 재난관리법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재난관리법 세 문제 나왔고, 이번에 조직론이 안 나왔어요. 소방의 역사에 대한 거라던가, 소방공무원법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구조구급, 응급, 한 문제도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준비는 해가 돼. 너무 집중도를 계속 이렇게 그쪽에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요 정도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20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됐겠죠,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난이도는 작년하고 확연하게 저는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중상 난이도였다면, 저 작년에 중상이라고 했거든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단계가 올라가서 이제 상으로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큰 이번에 원인을 제공한 문제들이 이제 계산 문제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일단은 조금 어려웠을 문제가 어차피 올해부터는 형별이 따로 없더라고요. A형, B형.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번, 5번, 9번, 12번, 16번, 20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을 만한, 내가 이거 푸는데 고민이 정말 많았을 만한 문제가 저는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번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연소범위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림 해가지고요. 여기 인화점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 근데 이거는 조금 학습을 했으면 제 생각은 맞출 수 있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번 보기랑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볼 거고요. 5번. 야, 이게 이 문제였거든요. 거기 이제 가보면 5번 문제가, 그쵸, 메틸알코올이죠. 이거 여러분들 풀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절대 1분 안에 못 풀어요, 이것도. 1분 안쪽으로 푼다? 푼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 분배가 조금 힘들었어요, 이번 시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풀 수는 있어요. 시간 투자하면 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자, 메틸 알코올에 대한 게 그리고 있었고요. 9번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 이게 구성 요소였거든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수업할 때 제가 제어반을 얘기하면서 동력 제어반이나 감시 제어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 자체가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제어반 안에 뭐 동력 제어반이나 감시 제어반이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짝 체크하고 넘어간 거라
구성 요소를 제가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체크하면서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게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출 수 있지만 헷갈릴 수 있는 문제로 제가 하나 뽑아왔고요. 12번 이게 이제 SO2였죠.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이산화황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건너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한두 문제 가지고 뭐 떨어지는데 또는 합격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풀다가 멘탈 자체가 나가버린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한 문제 가지고 뭐 5분, 10분 끌었다? 뒤에 있는 국어나 다른 과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국어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과목 뭐 영어라던가 이런 거에서 멘탈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PV는 N분의 WRT 이게 뭐예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거든요. 야 이거를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계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다, 나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색하게 나왔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값이 뭐 0.082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해드렸거든? 이거 혹시 모르니까 보고 가라? 근데 혹시 야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따로 다뤄드린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학개론에서 이런 것까지 나와버린다? 그러면 난이도를 도대체 어디까지 올릴 거며 범위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 거며 야 이렇게 되면 위험물 자격증을 내가 공부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학생들이 멘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일단 12번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 16번은 이건 비정상 연소 형태인데 항상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를 봅니까? 비정상 연소라고 하면은 역화보죠, 선화보죠, 블로우오프보죠, 옐로우팁보죠. 그래 그렇게 네 개 세팅에 가자 이거야. 야 근데 갑자기 희한한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 지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가보면 박스 안에 리을 있어, 리을. 이게 상당히 어려웠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답을 고를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모르면 답을 못 고르는 문제였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역, 리은, 디귿은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배워요. 아셨죠? 이 문제를 기술사 문제라고 총합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기역, 리은, 디귿은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리을이 어려운 거예요, 리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볼 거고 요 문제도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20번 문제 있죠. 20번 문제도 솔직히 읽었을 때 야 20번의 정답 1번이다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작 순서잖아. 동작 순서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여러분들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이고 설명을 했고 기동용 가스압력식, 그죠?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에 의해서 동작하는 방식만 알았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2번 보기나 3번 보기 있죠? 그게 설치 기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건 좀 아쉽죠. 제가 왜냐하면 설치 기준에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했잖아. 근데 1번하고 4번은 나와도 돼요. 구성 요소야, 여러분들. 그건 설치 기준이 아니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설치 기준이라고 딱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답이 2번이나 3번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기에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아쉽다 그랬죠. 근데 답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를 수는 있었어요. 1번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총평만 여러분들 제가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자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려보면 난이도 상승은 뚜렷히 보였습니다. 확실한 건 저는 작년과 비슷하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난이도가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그 난이도가 증가했던 게 나는 이런 계산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내 생각은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 낼 때 이제 출제위원분들이 이걸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출제위원들이 아마 이걸 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시간 분배가 너무 안 됐어요. 문제 자체.
시간 분배가 잘 안 됐습니다. 시간 분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학생들이 내가 100번 이해합니다. 시간 분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시간 분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를 야, 이런 걸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조금 어려웠죠. 솔직히 얘기하면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것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한 학생들하고 공부 안 한 학생들의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잖아요. 이걸 찍어서 맞춰버리면 전혀 변별력이 없어지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방시험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어려웠습니다.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목 개편 전에 특이한 게 작년에 법규가 진짜 어렵게 나왔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학개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야, 그래서 난 이런 생각도 들어. 아니, 학생들을 한 번씩 이렇게 어렵게 내면서 이 시험을 하는 건가? 야, 이 정도 난이도로 내면 뭐 어떻게 학생들이 반응을 하고 이거를 실험을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나간 시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난이도 자체가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합격 점수는 저는 한 70점에서 한 80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고득점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몇 점이요? 70점에서 80점. 합격 점수 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에서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는 안 될 것 같아요. 플러스는 안 될 것 같고, 한 70점에서 80점이면 여유 있게 저는 합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했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었나? 도대체 어떤 시험이 문제가 나왔길래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했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 1, 2번까지는 여러분들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1번 보세요.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실시한다. 그죠? 화재조사는 강제성을 지니며 프리즘식으로 진행한다. 3번, 화재조사 시 건축 구조물 화재의 소실 정도는 입체 면적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구분한다 라고 나와 있었죠. 예전에 화재 원인 조사에는 소방 방화 시설의 조사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 방화 시설에 대한 조사, 이게 원인 조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타이틀은 꼭 정리하셔라. 원인 조사에 무슨 조사가 있는지 타이틀은 꼭 정리하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항상 원인조사와 피해조사 구분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야, 계속 그렇게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원인조사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다. 다음 중 원인조사가 아닌 것은. 그래놓고 피해조사를 보기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원인조사에 이상한 걸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4번. 어우, 분위기 좋습니다. 쉬운 문제 나왔어요. 자, 2번.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 자, 이거 매뉴얼에 대한 거죠. 그죠? 이것도 기본적인 거죠. 분위기 너무 좋아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바로 가겠습니다. 그죠?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하는 문서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여기서 약간 주춤합니다. 웬 그림이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 뭐에 대한 그래프입니까? 연소 범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연소 범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예전에요, 여러분들. 타 자격증에 가보면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때 시험 문제가 한번 어떻게 나왔었냐면 요거를 비워놨어요, 요거. 이거. 요거를 비워놓고 이게 뭐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라던가 비슷하게 나온 거거든, 그 문제가. 맞습니까? 제가 마무리 모의고사 때 저는 요 CST를 한번 비워놨었거든요. CST 비워놓고 뭐 여기 갔을 때 이런 것들 이제 비워놓고 그림을 꼭 봐라. 그리고 얘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 여기에 인화점이 들어간다. 그래서 A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화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인화점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옳지 않은 거 그랬잖아. 그지? 1번. 외부 에너지에 의해 발화되기 시작하는 최저 연소 온도이다. 맞죠? 외부 에너지.
직접적인 점화원을 준 거잖아요. 점화원에 의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연소온도다. 이거를 발화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발화점은 외부 에너지, 착화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을 직접 갖다 대지 않는다고. 2번, 물질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연소이다. 그죠? 3번, 화학 양론비에서의 최저연소이다. 여러분들, 화학 양론비가 뭐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CST라고 얘기하지. 얘가 연소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공기라던가 또는 가연물, 산소. 맞습니까? 얘네들이 정말 끝내주게 만났을 때. 그때 농도를 우리가 CST라고 하잖아요. CST에서 최저연소입니까? 아니죠. 그냥 가연물을 태울 때 또는 가연성 혼합기가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온도. 맞습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인화점에 대한 설명은 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연소 온도이다. 그러니까 꼭 CST가 아니더라도 최초로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최저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화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들 헷갈리지 않고 충분히 저는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자, 그리고 4번 문제 볼까요? 가혹도에 대한 문제네요. 여러분들, 가혹도가 뭐예요? 가혹도. 어떤 건물의 재산이라던가, 그죠? 그가 건물이라던가, 또는 그 안에 있는 재산. 이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정도를 우리가 가혹도라고 하죠. 또는 심도. 맞습니까? 또는 화재 세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가혹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도와 하중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혹도를 심도, 화재, 세기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식으로 표현할 때 두 개를 곱한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도는 뭐 우리가 봤을 때 질적인 개념이고 얘는 양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화재실에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최고 온도라고 얘기하고 화재 하중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화재 지속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재실의 환기 요소는 A루트 H, 화재 가혹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화재 가혹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화재가 얘한테 손실을 주는 어떤 건물이나 재산에 손실을 주는 정도라고 했으니까 환기 요소라는 건 얘에 의해서 산소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가혹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피해 정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4번. 화재 가혹도는 화재실이나 화재구역의 단열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단열성에 영향을 받죠. 단열성에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나오는 화재 강도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가 열 축적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열성이 크다라는 건 화재 구획이 단열이 잘 된다라는 건 외부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바깥쪽으로 이제 열을 많이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했죠. 열 축적이다 잘 된다라고 했고 그럼 이거에 의해서 가혹도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4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학생들 분위기가 이번에 학교로 풀만하네? 풀만하네? 딱 적당해. 딱 적당해. 시간 분배도 괜찮고 오케이, 분위기 좋아. 5번 딱 봤을 때 메틸알코올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일단 우리가 자주 하는 건 뭐예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맞습니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 이름이 지금 뭐예요? 메틸알코올이라고 했죠. 자, 지금 뭐를 구하래요? MOC를 구하래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준 걸 보니까 상한계가 37%고 상하한 폭이 몇 프로래요? 30%래요. 이게 두 개가 들어갔는데, 자, 연소 범위의 상하한 폭은 30%래요. 그럼 하한계는 몇 프로라는 거예요? 7%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한계는 몇 프로다? 7%라는 거죠. 그럼 우리 MOC 어떻게 구합니까? MOC 우리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래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얘에 대한 뭐를 꾸릴 수 있어야 되냐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꾸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제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뭐니까
산소 몰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걸린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외우고 있지 않는 한. 메틸 알코올? 이걸 누가 외우고 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미정계 수법이라는 걸 통해서 좌측의 탄소 개수와 좌측의 산소 개수와 좌측의 수소 개수가 오른쪽에 이제 발생하는, 생성이 됐을 때 탄소와 수소와 산소 개수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걔를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 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써볼게요. 메틸알코올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플러스. 자, 우리가 항상 완전 연소 반응식은 누구와 만나야 돼요? 산소와 만나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 두 개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몰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야, 만일 이런 것까지 나와버린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은 그냥 숫자 세주면 되거든요? 탄소 개수라던가, 산소 개수라던가, 세주면 돼요. 세주면 금방 나와요. 근데 얘는 세면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세잖아요? 왼쪽에 탄소가 몇 개고, 산소가 몇 개가, 이거 여러분들 세다 보면은, 어떻게 가냐면은, 혼자 이제 노이로제 빨리 빠지는 거 하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헷갈려, 하다가. 본인이 헷갈려, 문제를 풀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 쪽에서 우리가 미정계 수법 쓸 때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계수를 씁니다. 이렇게 Y라고 쓸게요. A, B, X, Y라고 해서 제가 왼쪽의 계수와 오른쪽의 계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왼쪽에 지금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 자, 지금 탄소가 왼쪽에 몇 개 있는 거냐면 A개 있는 거야. A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A개. 자, 오른쪽에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몇 개 있어요? X개 있죠, 탄소. X개 있잖아, X. 맞습니까? 그럼 얘는 탄소의 개수고, 얘는 탄소예요, 탄소. 자, 그럼 이번에는 수소 해볼까요? 수소. 봐봐, 이거 시간 여러분들 얼마나 걸릴지. 자, 좌측에 4개죠. 그러니까 4개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4A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A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가 오른쪽에 가보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y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좌측과 우측이 같아야 되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수소고요. 그리고 산소입니다. 산소. 그러면 산소가 지금 좌측에 가보니까 a개가 있고 2b개가 있죠. 그죠? 그럼 산소는 a 플러스 2b개가 있고, 오른쪽에 갔을 때 이 X개가 있고 Y가 있죠. 맞습니까? 얘가 뭐예요? 산소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좌측과 우측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할 게 A를 1로 여러분들 보는 거거든요. 그럼 A를 1로 보면 A가 1이죠? 그럼 X가 몇일까요? 1이죠. 왜냐면 얘가 1이면 얘도 1일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가 1이잖아. 맞아요? 그럼 Y가 몇이에요? 2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산소 한번 볼게요. 산소에 가보니까 A와 지금 A 플러스 2B가 2X 플러스 Y라고 했죠. 맞나요? 근데 지금 A 나왔죠? Y 나왔죠? X 나왔죠? 그러면 얘는 2B는 1 넘어가죠? 여기가 지금 2에 1이니까 여기가 1이 넘어가니까 몇이 돼요? 3이 되겠죠. 대입하는 거 여러분들 1 넣어주고 대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 4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이니까 3 되겠죠. 그럼 B가 몇 나와요?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A가 1, X가 1, Y가 2, B가 2분의 3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분수가 지저분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줍니다. 다. 그럼 A가 2가 나오고, X가 2가 나오고, Y가 4가 나오고, B가 몇이 나오죠? 3이 나오나요? 그죠? 자, 그럼 저기다 대입해주는 거야. 그럼 결국 최종 반응식은 이 A가 2고, B가 3이죠. 맞습니까? 자, 우측항 X가 2,
Y가 4.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4에 H2.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가보면 가연물의 몰수와 산소 몰수가 나왔죠. 그럼 여기가 이제 가연성 가스 몰수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얘가 7. 그죠? 그럼 앞에 게 1.5가 나온단 말이야. 곱해주면 10.5. 이거를 외우지 않는 한 여러분들 이걸 1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시간 분배 잘못됐죠. 이거는 시간 분배를 좀 할 수 있게 문제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 분배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거 3번으로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폭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1번 아세틸렌과 산화에틸렌은 분해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죠. 1번으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아셨죠? 2번 상온에서 탱크가 저장된 준유가 유출이 되면 자유공간 진균 폭발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준유보단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액화가스 쪽으로 많이 보죠. 액화가스 유출로 많이 보죠. 그리고 상온에서 그죠? 상온보다는 또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의해 뭐 블레비에 의해서 또는 이제 가스 누출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 가스가 이제 모여 있을 때 뻥하고 터졌을 때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고. 3번 밀폐 공간에서 조연성 가스가 아니지. 조연성 가스는 남을 도와주는 가스잖아요.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될까? 가연성 가스로 바뀌어야지. 그치? 4번 다량의 고온 물질이 물 속에 투입됐을 때 물의 갑작스런 상변화에 의한 폭발을 반응 폭주라고 한다. 아니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수증기 폭발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이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었습니다. 자, 7번 가연성 물질의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탄화칼슘은 물을 분무하여 소화한다. 이거 주수하면 뭐 나옵니까? 아세틸렌 나오죠. 여러분들 탄화칼슘이죠. 예, 탄화칼슘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아세틸렌 나오죠, 그죠? 아세틸렌이 나오는데 거기가 보면 뭐를 분무한다 그래서 물을 분무한다 그랬죠. 큰일 나요. 2번 아세톤은 알코올, 그죠? 수용성 유리니까 뭐 여러 번 했던 거죠.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가스계로 끌 수 있습니까? 못 끄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로 꺼야 된다? 소화약제 외의 것으로 꺼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문제.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정답인 거고. 자, 8번.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류 위험물 중 질산 염류는 연소 속도가 빨라. 이렇게 이연성, 속연성을 가진 건 보통 이제 가연성 고체, 2류 위험물 쪽에 많고요. 1류는 다 무슨 물질이에요? 산화성 물질이잖아.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애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2번 볼게요. 3류 위험물 중 황리는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가 되어 산소가 발생하므로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보통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성 가스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소가 아니고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독성 가스를 생성하고 가연물과의 접촉 피해야겠죠. 그리고 또 뭐도 피해야 돼 여러분들? 공기와의 접촉도 피해야 됩니다. 뭐와의 접촉? 공기와의 접촉. 그래서 이 황리는 어디다 저장해요? 물속에 저장하죠. 그죠? 자, 3번 4류 위험물 중 제1석 1위는 인화점 및 연소 하한계가 낮아 적은 양으로도 화재 위험이 있다. 오케이.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은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그죠? 안 돼요. 수분과 접촉하면, 여러분 수분은 저희 5류 위험물 끌 때 어떻게 끄죠? 대량 주수로 끈다 그랬죠. 그죠? 가능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 3번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적당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기동 방식의 펌프가, 여러분들 자동기동 방식이라는 건요, 예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압력 챔버라는 게 설치된 방식이고요. 지금 펌프가 수온의 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치가 된 거거든요. 위로 빨아올리는 흡상, 그죠? 구성 요소를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모두 고른 것은.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얘가 압력 챔버죠.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라는 것도 사용을 하지만 저희 쪽에서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압력 챔버가 구성 요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릴리프 밸브 어디 달리는 거이고 순환 배관에 달리는 거죠. 순환 배관에 달려서 펌프 가압수, 과압수, 그죠? 압력이 많이 걸린 어떤 배관에 물을 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동작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자, 동력 제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제어반이죠, 제어반. 그래서 제어반에는 감시 제어반과 뭐가 있냐면 동력 제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반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시 제어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를 감시하는 애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동력 제어반이라는 애가 누구를 돌려주는 거냐면 펌프를 돌려주는 제어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펌프에 가보면 뭐가 달려있냐면 모터가 달려있습니다. 그럼 이 모터를 돌려주는 제어반. MCC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리얼번 가보세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옥내 수화전에 달렸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전자 밸브? 이거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SV. 프리액션. 그죠? 프리액션. 일제 개방. 또는 이제 뒤쪽에 가보면 어떤 가스계 쪽이라던가. 맞습니까?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수계 쪽이니까 그냥 뭘로? 스프링클러로, 여러분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가보면 일부 설비에 요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달린다라는 거 하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음번에 가보면 물올림 장치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포인트로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기역, 리은, 디귿이 맞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리얼번이 R이라는 것만 알면 이미 답은 나온 거거든? 이 물올림 장치가 요즘 현장에 많이 설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수조를요, 여러분들 흡상 방식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설치했을 땐 물올림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올림 장치가 뭐냐면 요 좌측 같은 데 가보면, 개통도의 좌측쯤 가보면 물올림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1차측, 요 펌프 1차측에 물을 항상 급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수평으로 있을 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흡상 방식일 때만 1차측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뭐를 설치한다? 물올림 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여기는 물올림 장치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풀었죠. 저희 책에도 제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딱 묶어가지고 꼭 암기하셔야 된다. 포인트 딱 따셔가지고 안 된다. 요거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비 단계를 고르래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예방 단계 두 개와 대비 단계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니은과 디귿이 뭐냐면 예방 단계입니다. 기억하고 리을 뭡니까? 대비 단계죠. 그죠? 요 정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1번. 이것도 예전에 우리 했었죠. 제가 외워야 된다. 이게 삼류 위험물 쪽에 가보면 주수시, 소화시에 나올 만한 위험물들. 그래서 지금 가스, 위험성 가스들. 그러면 탄화 알루미늄에 우리가 물을 뿌렸을 때 아세틸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탄화 칼슘이 아세틸린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메탄이 나옵니다. 탄화 알루미늄은 뭐가 나온다고? 메탄.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던 거고요. 강조했던 거고. 1번으로 바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참고로 보시고. 에테인이 에탄이에요. 에테인이 에탄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메탄을 메테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버리면 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1번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수 있고, 이거는 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800도죠. 온도가. 저것도 이게 800이라는 숫자 자체가 벌써 부담스럽지 않아요? 뭔가 800이 계산식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죠? 내가 봐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어떤 학생이 풀어서 이렇게 찍어 올린 걸 봤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이제 수업 그 시험 시간에 고민을 했는지. 야, 근데 거기가 새카맣더라고, 이 문제 밑에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다행히 그 친구는 이제 다른 것들 다 풀고 시간 남을 때 이제 이거를 풀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려고.
찍지 않고, 그러니까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일단 저게 온도가 800도라는 게 문제야, 일단.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1기압. 요게 이제 1ATM. 자, 황 1kg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의 발생량? 부피? 메타삼을 구해라? 황의 원자량은 32다? 산소의 원자량은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나왔죠?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얘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반응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반응식을 알고 계십시오. 얘가 반응 전, 반응 후. 맞습니까? 그럼 이 반응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고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만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지금 황을 1kg을 반응을 시켰고 그때 나오는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틀림없이 지금 여기서 뭐를 줬어요? 원자량을 줬죠? 그죠? 자, 황의 원자량이 몇이래요? 32래요. 자, 그랬더니 SO2가 뭐가 나왔대, 지금? SO2가. 요것만 여러분들 우리가 해서 무게가 몇이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SO2는 그러면 S가 하나가 32고 O가 하나가 16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32 더하기 16 곱하기 2만 해주면 얘가 이제 몇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64가 나오죠.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가 이제 그람, 보통 단위가 이렇단 말이야. 1몰당 우리가 그람이 이렇다. 또는 얘 하나 1몰당 그람이 64g이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또 얘를 어떻게 봐도 되냐면 이렇게 봐도 돼요. 동일하게 키로로 봐서 그럼 1kg몰일 땐 64kg일 거야. 1kg몰일 땐 32kg일 거야. 요 몰이라는 건 제가 그냥 한 개라고 했죠. 어떤 화학적 단위 중에 한 개, 우리가 보통 부르는 요거 한 개라고 얘기할 때 그냥 화학적 원소 한 개를 1몰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요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얘가 1kg이 반응했을 때 얘가 우리가 지금 갔을 때 몇 kg이 나오냐, 요거 구할 수 있죠. 일단 요거부터 구합시다. 2kg. 왜냐하면 얘와 얘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32kg를 반응을 시킨 게 아니고 몇 kg? 1kg만 반응을 시켜보겠다. 32 했더니 64가 나왔다며. 그럼 1하면 몇이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온 거야 지금? 이산화황이 2kg이 나온다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문제로 그대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냐면 나는 부피를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발생량, 이게 부피 단위야, 부피. V.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거에 가보면 틀림없이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럼 V는, 봐봐 여러분들, MP분의 위에가 W의 RT 이렇게 들어가요. 맞습니까? 지금 벌써 1분 넘었어요, 여러분들. 1분이 뭐야?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일단 W가 뭐냐면 이게 중량이거든요. 이게 무게예요. 또는 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량 또는 질량이라고 표현하고 얘가 이상 기체 상수예요. 수업 시간에 내가 말은 했어요. 이게 0.08이다. 근데 쓰이는 게 두 가지로 쓰여요. ATM의 메타삼승에 킬로몰의 켈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0.08이의 ATM의 숫자 똑같아요. 리터 몰의 켈빈 이렇게 쓰이거든요. 저는 그냥 킬로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여기 아까 W가 우리가 몇이 나왔죠? 2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2라는 것 자체가 이 숫자가 2kg이 지금 나온 거고 2kg이 나온 거고 곱하기 자 0.08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메타삼승 나오는 거니까요. ATM의 메타삼승 이거 외워야 되는 수치예요. 킬로몰의 켈빈 되는 거고 곱하기 273에 플러스 자 절대 온도죠 무조건 800 이상기체니까 요게 켈빈
맞나요? 그리고 아래 들어갈 때 이제 여기 M이 뭐냐면 이게 분자량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산화황은 SO2잖아요? 맞습니까? 얘 분자량이 아까 얘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원래 SO2가. 맞나요? 근데 이 중에 2kg이 나온 거니까. 자, 그럼 얘는 64가 들어가는 거고 kg을 넣어줄게요. 어차피 kg이니까 kmol이 되는 거죠. 자, 곱하기 P, 요게 압력입니다. 근데 지금 뭐야 여러분들? 1 ATM이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켈빈 켈빈 지워지고 킬로몰 킬로몰 지워지고 킬로그램 킬로그램 지워지고 ATM ATM 지워져요. 자, 메타삼성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건 2 곱하기 자, 봐봐. 0.082 1073 나누기 64. 야, 이것도 1분 넘겠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주면 대략 몇이 나오냐면 2.75가 나옵니다. 근데 나온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요번에 나왔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길 우리는 바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이제 재시생분들도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시험 시행처에서. 일단은 요번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2.75예요, 정답이. 이거 1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이런 것 때문에 멘붕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그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이거 가지고 뭐 5분, 10분씩 잡아먹을 시험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 문제는. 그래서 여기 이제 12번이고요. 13번 한번 가볼게요. 중진류 화재시 무상, 야, 이거는 뭐 무상주수니까 저희가 물분모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럼 냉질유희,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앞글자 따서 냉질유희, 질식과모, 유화, 부촉매 들어간 거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물분모에 부촉매가 어딨어요? 물분모에 부촉매가 어딨습니까? 날려버려. 질식, 유화, 타격 안 된다 그랬죠? 타격은 보통 소화전 설비에서 있는 거죠. 벌써 갔죠, 그죠? 됐습니까? 이건 2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넘어갈게요. 14번. 이 문제도 저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통합관리와 저희가 이제 분산관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책에 가보면 제가 아마 표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놨을 거예요. 통합관리라는 건 뭐냐면 제일 위에 하나의 기관이 있어가지고 컨트롤타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난을 담당을 하는 거고, 통합은, 분산은 뭐냐면 부처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는 누가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뿌려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통합과 분산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분산에 대한 걸 옳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1번,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식의 차이와 대응 계획 및 책임 기관이 각각 다르게 배정이 됩니다. 2번 가보세요. 재난 시 유관기관 간의 중복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그냥 단적인 예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갔을 때 소방청이 할 일이 있고 산림청이 할 일이 있죠. 지금 산불 엄청나거든. 그죠? 원래는 산림청 쪽에서 뭐를 해야 돼? 산불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불이니까 소방관들도 이제 가가지고 불을 끄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런 중복적인 대응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좀 애매모호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특징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그리고 소관부처별로 업무가 나뉘죠. 4번. 재난에 유사한 자원동원 체계와 자원 유형이 필요하다. 이건 뭐에서 필요한 거냐면 통합에서. 분산은 이거 확실히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 이건 통합 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문제를 봤을 때 조금 학생들이 헷갈릴만 할 것 같아요. 요 문제도 헷갈릴만 할 것 같고. 자, 15번.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15번도. 이게 봐봐, 여러분들. 가연성 물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죠? 그죠? 1번 봐봐요. 비열, 연소열, 빛점, 작거나 낮을수록 위험하다. 제가 예전에 빛점 또는 비열, 연소열이라는 걸 할 때, 자, 1번 가보세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비열이죠. 비열,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었죠.
1도씨 올리는데 1kg의 물을 어떤 1kg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적게 필요하다라는 건 그만큼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위험한 거죠. 연소열은 요거는 클 때 위험하죠. 그러니까 연소할 때 나오는 열이야. 연소할 때 나오는 열이 크면 위험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빛점이 작거나 낮을수록, 빛점은 맞아요. 빛점은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두 번째, 증발열, 연소열, 연소 속도가 크거나 빠를수록 위험하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틀린 걸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 증발열, 얘는 어떻다? 작을수록, 빨리 증발될수록 어떻다?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소열이나 연소 속도는 크거나 빠를수록 위험하다 맞아요. 요건 맞아요. 근데 얘가 틀린 거야 지금. 자, 3번 표면장력. 이거 예전에 제가 심화 프린트 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표면장력이나 인화점, 발화점 요게 낮으면 위험하다. 틀림없이 표면장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비중, 압력, 융점이 크거나 높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비중이 작을수록, 융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융점도 작을수록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책에 가보면 틀림없이 원래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가연물 구비 조건이라고 해서 그 구비 조건에 제가 박스로 해가지고 혹시 이런 것도 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책에. 그래서 그거 보셨으면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3번이에요 아셨죠? 3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고, 비중이 가벼울수록 작을수록, 융점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압력은 높을수록이 맞고요.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6번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여러분들 딱 학생들이 문제지를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찍어서. 시험 시간 말고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보내줬으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끝나고 네, 끝나고 내가 학생들 이제 쉬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좀 나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한 명이 보내줬어요 문제를. 이 문제를 내가 딱 봤을 때 답이 안 보이더라고 잘. 그래서 서적을 여러분들 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오케이 기역, 니은, 디귿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내가 책에 있는 문제야 대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학생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역화와 선화는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역화와 선화였고요. 황염은 기체 연료와 공기의 화학,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완벽하게 섞여 있었을 때 완벽하게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적어졌대? 공기량이 적어졌대. 불완전 연소니까 공기량이 적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연료 노즐에서 흐름이 난류인 경우, 확산 연소는 우리 배우거든요? 어디서 배워요? 확산 연소 어디서 배웁니까? 기체 연료 형태에서 우리 배우지 않나? 연소 형태에서? 그치? 그래서 예온압 연소와 뭐 확산 연소가 있다. 이거는, 그래요. 시험 범위. 우리가 배웠던, 항상 봤던 거야. 야, 근데 여기에 난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류 흐름일 때와 난류 흐름일 때가 나뉘거든요. 침류일 때는 화염 높이가 속도에 비례해요. 자, 난류일 때는 두 가지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연소공학이나 화재공학 책 있죠. 그걸 봐야 돼. 야,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걸 해야겠네. 응? 이런 걸 다 봐야겠네? 이런 걸? 그러니까 이 범위가 되게 넓다라는 거야. 소방학계로 특히 연소. 특히 연소 부분 있죠. 시중에 가서 연소 공학책 하나를 뽑잖아요? 여러분들, 한 권이요. 한 권이 막 1000페이지 이래요. 낼 거면 그래. 이런 거 뽑아내면 되지. 응? 되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거를 누가 보고 가냐라는 거지, 내 말은. 답답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저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맞는 걸로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을 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왠지 난류일 때 맞을 것 같거든. 난류니까 이게 막 요동치는 거잖아 여러분들 흐름이. 왠지 화염 높이가 속도에 비례할 것 같아. 맞잖아 여러분들 속도 나오는 속도에 화염 높이가 막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것까지 하려면 생각보다 이제 소방학개론을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많이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요게 이제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뭐 나중에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야,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내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자, 요거 정답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자, 그리고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이것도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건의 화제로 취급하는 기준이 아닌 거. 자, 한 곳에서 발생하면 당연히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 누전점이 다르대요. 예전에 제가 누전점이 어떨 때, 같을 때, 그치? 동일한 누전점에서 양쪽에 불이 났을 때. 그거 제가 누전점이 동일하니까 몇 건으로 본다? 한 건으로 본다. 근데 지금 다른 거잖아. 요거는 답을 여러분들 당연히 2번으로 가져가야죠. 일단. 3번. 지진 낙뢰. 이건 자연환경 하나에 의해서 여러분들 불이 나더라도 우리는 한 건으로 산정하겠다라는 문제고. 4번. 동일범에 의한 방화 또는 불장난으로 두 개소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에 가보면 보고규정 제26조에 가보면 몇 조요? 26조에 가보면 틀머시 뭐라고 나와있냐면 동일범이 아닌 아이고 돌이래. 동일범 자 이랬을 때 같은 건물이더라도 우린 어떻게 한다? 별건으로 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뭐야 지금? 동일범이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몇 번이다? 2번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확실하게 그냥 2번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돼. 2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번째 할로겐암을 소아약자가 갖춰야 할 일반적인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자격증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응? 자격증 시험에. 저 자격증을 이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증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소독판 물안경이라니까? 물안경 소독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 중에 환경 영향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 이슈니까. 그죠? 북극곰이 갈 데가 없대잖아요. 얼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고 있잖아요. 맞나요? 분리수거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환경 영향성에 따른 걸 봐야 되는데 독성, 적을수록 이 독성은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고 지구온난화 또는 오존층 파괴 낮은 게 좋은 거죠. ALT는요? 이 ALT가 뭐야? 대기권 잔존지수 적을수록 빨리 날아가 버리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체류도 있다고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3번으로 어떻게 보면 답을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존층 파괴 말씀드렸죠? 환경 영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요즘 이슈되는 게 환경이다. 자 이번에는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불화담배포 및 수성막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다 어디에 좋아요? 내유성이 좋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2번.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합성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불화담배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3번에 가보면 담배포는 유동성은 좋으나 내화성은 나쁘다라고 했는데 얘가 하나 딱 좋은 게 뭐가 좋아요? 내열성이 좋습니다. 내화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알코올 형포 사제 시 화재 사용 시 빈화 현상이 일어나면 오히려 소화 능력이 더 좋아진다. 요런 것들은 약간은 못 봤던 문구일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1번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1번으로 바로 가져가 주시면 돼. 이런 문제는. 자 그리고 20번 마지막 문제였죠.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자, 기동용기 안에 들어있는 가스, 질소가스 5리터 6메가파스칼 이상의 질소가스는 압력 스위치와 자동 폐쇄 장치를 작동시키는 역할보다는 우리는 선택 밸브와 뭐를 연다? 저장 용기를 연다라고 제가 예전에 포인트로 당연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만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항상 요즘 소방시설로는 용어의 정의와 작동 순서. 그죠? 용어의 정의에서 그러면 구성품들이 이게 각각 뭐를 하는지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설치 기준?
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설치 기준이야, 이거는. 이건 저장 용기 설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등장 안 했으면 더 좋았죠. 근데 이거 맞거든. 환기장치, 이것도 설치 기준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곳에 가보면 환기장치는 왠지 방사되기 전에 정지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돌고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왔을 때 이산화탄소도 바깥쪽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정지돼야 된다 있고요. 전역 방출 방식에서는 음향경보장치와 방출 표시등. 이건 설치 기준은 아니지. 구성 요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 이거는 저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문제. 1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20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저는 난이도 조절 약간 실패하지 않았나, 시간 분배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에 대한 변별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변별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번 시험이. 그래서 내년에 시험이 나올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있죠. 뭐 3번이라던가 5번, 9번, 12번, 16번, 20번 말씀은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은 저는 5번과 12번과 16번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소방학개론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뭐 학생들 중에 당연히 이제 시험을 좀 잘 보신 분들도 있고, 또는 내 생각보다 너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일단 지나간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나와 버린 거, 시험이. 뭐 여기서 이제 뒤집어서 뭐 시험을 재시험 보거나 이럴 리는 전혀 없는 거 아시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다 잡으시고, 학생들 뭐 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학생분들이 막 이 시험에 대해서 뭐 너무 어려웠다, 학개론을 뭐 이렇게 되냐. 일단 지나간 시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다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음 잡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방직은 여러분들 끝까지 하면 합격합니다. 내년에 뭐 인원을 많이 안 뽑는다? 그거는 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이도가 뭐 이것처럼 계속 올라갈 거다? 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진짜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소방학개론 요 해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 들어주시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